안녕하세요. 영신매월 인사드립니다.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이고요.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항상 5절씩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The Lord will grant you abundant prosperity in the fruit of your womb, the young of your livestock and the crops of your ground, in the land he swore to your forefathers to give you. Abundant, 형용사로서 풍부한 뜻이죠. 하면은 명사로서 자궁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in the fruit of your womb 해서 자궁의 그 열매 자식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그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건데요. 복을 주시는데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In the fruit of your womb, 자식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The young of your livestock, 그 가축이 많아지고 and the crops of your ground, 땅의 소산물이 많아지고 in the land, he swore to your forefathers, 그러면은 조상들에게로부터 약속하신 이 땅에 약속하신 그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농부들에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저에게도 이걸 in the fruit of your womb 것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요즘에는 세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축복에 땅에도 축복과 가축들에게도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참 좋지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The Lord will open the heavens, the storehouse of his bounty, to send rain on your land in season and to bless all the work of your hands. You will lend to many nations, but will borrow from none. Storehouse 하면은 명사로서 창고, storehouse, 창고. Bounty 하면은 명사, 문예체로 너그러운 풍부함. 그래서 storehouse of his bounty 하면은 하늘의 그런 풍부한 그런 창고에서부터 창고를 오픈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창고에는 비도 있고 레인을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고 on your land 땅 위에다가 그 in season 그 시절의 시기에 맞춰서 때를 따라 and to bless all the work of your hands,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농부에게도 축복을 내리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정말 다행히도 all the work of your hands,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고 기쁨으로 즐거이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로 꾸임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꾸어줄지언정 내가 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크레딧카드 빌린 것이 있는데 그 빨리 하루속히 갚으도록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The Lord will make you the head, not the tail. If you pay attention to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that I give you this day, and carefully follow them, you will always be at the top, never at the bottom. Follow 하면은 항상 잘 나오죠. Go after, 음에서 뒤를 따라오다, 동사로서 따라가다, 따라오다 또는 따라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follow, command 항상 우리는 carefully follow 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명령을 항상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Carefully follow. 온전히 정말 조심스럽게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always be at the top. 항상 탑에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지키고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사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머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2%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런 2%에 들기 위한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2%에 들게 해주시고 항상 고위 관직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 규례가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성경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Carefully follow.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Do not turn aside from any of the commands I give you today, to the right or to the left, following other gods and serving them. 여기에서 do not turn aside. aside 하면은 부사 한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길을 비켜가는 것. 그런 것처럼 이게 do not turn aside.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서 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any of the commands,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것을 살짝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Following other gods 하면은 정말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른 그 부처 앞에서 손 모으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흉내도 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흉내도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정말 carefully하게, 신중하게 행동을 합시다.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However, if you do not obey the Lord your God and do not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s and decrees I'm giving you today, all these curses wi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여기서 however.